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우영아 원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신경성형술. 상당히 오래된 시술이고 현재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그런 시술인데, 그 시술이 어떻게 얼만큼 논문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지 논문들을 이제 분석한 그런 논문을 이제 가져와봤습니다. 이제까지 실렸던 논문들을 분석해가지고 과연 이 시술 자체가 신뢰도가 있는 시술인지 연구한 논문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통증학회? 마취통증의학과 통증학회지에 실린 논문인데, 요추간판 탈출증에서 경피적 신경용해의 역할, 디스크 환자에서 이제 신경성형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디스크 환자들 그리고 협착증 초기 환자들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효과가 괜찮은데, 이 만성요추 신경근 통증, 좌골신경 다리가 저린 환자죠. 이게 원인이 디스크 협착증 그리고 수술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스크 자체는 한 1에서 3% 정도만 증상 있고, 유병률은 30에서 50대 사이, 그리고 레벨로 하면 4, 5번과 5, 6번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25세에서 55세 사이에 이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 디스크로 인한 아픈 통증은 기계적 압축, 신경이 이제 기계적으로 그 신경을 눌려가지고 디스크가,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염증 세포가 생기면서 아프게 되는데,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쓰죠. 근데 경막이 주사 자체가 효과적이나 실패한 환자가 장기간으로 한30% 정도에서 50% 사이인데,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경피적 신경용해는 요추 수술 후 증후군 그리고 중추 신경협착증에서는 치료가 이미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저도 요 케이스에서 하고 있는데, 디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부족하다 되어 있고, 30년 동안 활용됐으나 이 디스크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부족한 게좀 의아스럽죠. 그래서 경막의 신경섬유증, 이게 수술 후 증후군 및 협착증 아니고 디스크로 인한 디스크 변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착, 그러니까 뉴럴라이시스라는 이 신경성형술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막의 유착과 관련된 요통의 원인이 후방 종인대, 그러니까 뒤쪽에 디스크 뒤쪽에 인대가 있는데, 이 주위에 신경 분포를 기반으로 경막의 유착도 생기고 아픈 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요통, 만성 요추 추가만 탈출증 환자와 신경 다리가 저린 환자에 있어서 이제 신경 성형술을 연구했고요. 보시면은 논문이 총 6편 정도 이제 정리가 됐고, 이런 식으로 꼬리뼈로 들어가서 눌린 신경 쪽에 성형술을 시행하는 겁니다. 논의 보시겠습니다. 한 건의 RCT라는 게, 이게 환자군에게 뭘 쓴다고 설명하지 않고, 이게 조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약군, 그러니까 경막이 신경성형술을 하지 않은 군이 44명, 신경용해군이 46명인데, 1년째 결과를 보니까 50% 이상 개선된 그룹이 90%가 이게 신경성형 환자에서 발견됐는데, 위약 그룹, 그러니까 그걸 시행하지 않은 게 그룹에서는 35%밖에 안된 거죠. 그리고 다 나머지 관찰 연구에서는 1,800명 정도의 스터디를 했는데 효과가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만성 난치성, 그러니까 잘 낫지 않은 추가 탈출증 환자 그리고 신경근 통증 환자에서 신경 성형술의 역할을 결정하는데 데이터를 분석한 거고, 이 꼬리뼈 천골의 열공을 통해서 하는 이 시술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성 난치성 추가 탈출증 또는 요추 신경근 병증에 관리해서 현재로는 6건의 데이터가 있긴 하나, 심각한 부작용 없이 결과는 괜찮은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시술입니다. 만성 추간판 병변의 경우에서 신경근이 유착돼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염증과 흉터로 인해서 요통과 다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주사는 이 약물 전달이 유착이 있는 부위까지 전달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성형술이 효과가 좋은데, 하지만 결론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신경성형술만으로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막이 신경성형술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